내가 왜 결혼했지? 잉여맨님을 뭘 보고? 어, 잉여맨님? 뭐 내가 어? 못생겼다는 거야? 아, 네. 아. 하나, 둘, 셋, 야! 자, 쓱싹. 에휴, 미아도 학교 가고, 요르도 유치원, 남편은 회사에. 좋았어, 나도 우리 집을 위해서 대청소를 시작해볼까? 쓱싹. 아유, 저쪽도 쓸어야지. 아이,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벽지가 좀 이상해졌단 말이야. 왜 대체 이게 뭐지? 아니 뭐야? 벽지가 아니라 문이잖아. 이건 뭐야? 잉여맨, 저번부터 월급 보너스 같은 거 못 받았다더니 또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네. 두두두두두두두. 전화가 오네. 아, 여보세요? 아, 여보. 아이, 지금 일하는 중이야. 아이, 벽에 비상금 뭐야? 벽에 비상금 뭐냐고? 비상금! 아, 아니, 그건. 아유, 됐어요. 이따가 일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나랑 얘기 좀 해요. 뚝. 일단 집에 가면 죽었다. 정말 이인은 아주 집에 오면 혼날 줄 알아. 아, 뭐야? 아, 그런데 왜 안방에 화장대 내 비싼 화장품들이 다 이렇게 엎어지고 어지럽혀져 있는 거지? 엄마, 유치원 다녔습니다. 엄마 어딨어? 여기 있네. 요르르, 네가 범인이었구나. 유치원생이 누가 화장을 하고 다녀? 넘어오면 엄마한테 혼낼 줄 알아. 아, 엄마, 나도 예뻐지고 싶다고요. 엄마 화장품은 건들지 말랬지. 대출. 집에 오면 아주 엉덩이를 때려줄 테야. 아휴, 여기 아이들 방도 청소를 해야겠네. 아휴, 쓱싹. 근데 리아는 학교에 가 있을 텐데 리아 가방이 왜 여기 있지? 깜빡하고 놓고 갔나? 근데 책가방 안에 뭐가 있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수학시험 0점? 이 녀석이 설마 이거를 나한테 안 보여준 거야? 0점 맞아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녀석 설마 학교 안 간 건 아니겠지? 야, 김이야! 너 학교 안 가고 지금 거기서 뭐해? 엄마? 들켰다! 이 녀석이 안 되겠어! 엄마 회초리 가지고 온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넌 오늘 진짜 혼났어! 엄마 속상해! 너 빨리 진짜 빨리 안 내려! 안 내려가요! 내려가면 엄마 때릴 거잖아요! 당연하지! 회초리 열 때야! 응? 그러면 누가 막아요? 안 때린다고 약속하면 내려갈게요! 그래, 안 때릴게! 일단 내려와! 거짓말! 맞아! 거짓말이야! 안 되겠다! 엄마가 올라간다! 응? 엄마!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괜찮아? 어, 여보, 어휴. 어, 여보. 당신은 누구세요? 엄마, 나야. 당신 아들 김미아라고. 엄마. 어, 여보. 여보. 나야, 나. 나야 나. 다른 곳엔 큰 상처나 건강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집에서 떨어지실 때 텐진님께서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인해 기억력 손상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휴, 기억력 손상? 그럼 기억 상실증이란 건가요? 어휴, 그러면 어쩌면 좋죠? 우리 아내 다시 기억이 돌아올 순 없겠죠? 예. 언젠간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을 취하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퇴원하시지요. 이야, 실사선생님, 저희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정말. 꼬마야, 걱정하지 말렴. 의사선생님, 기억을 안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평생 다시 기억이 돌아오는 날이 저희 재산 날이에요. 맞아요, 저도 엄마라고 몰랐었단 말이에요. 애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빨리 나아야지. 어? 너네가 잘못했다고, 어? 엄마가 기억을 평생 잊고 살 순 없잖니? 헤이! 그렇다면 얘들아, 이 기억이 돌아오면 어? 머리를 이 망치로 때려보렴. 그럼 다시 말끔하게 초기화가 될 거란다. 도대체 뭘 알려주시는 거야, 애들한테? 아, 그럼 이 망치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챙겨갈게요. 약간 비상금을 걸려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아들아, 집에 가자, 엄마랑. 안녕하십시오. 출발. 아, 여보, 여기가 바로 집이야, 집. 우리 집. 어, 네. 아, 여보, 아, 정말 기억 안 나? 난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잖아. 제가 당신과 결혼을 했다고요? 아이, 그래! 내가 왜 결혼했지? 잉여맨님을 뭘 보고? 어, 잉여맨님? 뭐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아, 네. 엄마, 여기 물 한 잔 드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엄마, 빨리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 엄마 기억나요? 제가 매번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었잖아요. 그럼 엄마는 저한테 매번 칭찬해주고 그러셨는데. 아 그렇구나. 아, 공부를 되게 잘했나봐. 그럼요. 기억이 빨리 돌아오셔서 예전처럼 절 칭찬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짓말. 그래, 빨리 기억을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기억을 안 찾았으면 좋겠다. 엄마, 엄마의 사랑 스노우달리 오르르잖아. 왜 기억을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진짜로 기억이 안 나. 네가 내 딸인지도. 엄마 그 기억을 찾으면 절대로 말썽부리지 않을게요. 아마도 요루루님도 좋은 딸이었을 거예요. 아이, 말썽을 부린다뇨. 나중에 엄마 기억을 찾더라도, 내가 말썽 부린 거 다시 기억나더라도 나 절대 혼내면 안 돼, 엄마. 알겠지? 아이, 그럼요. 우리 요루루님은 말썽 같은 거 안 부렸을 것 같은 걸로, 아마도? 감독님! 아, 여보, 어쨌든 천천히 기억을 다시 살려보자, 알겠지? 아, 네.
도대체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기억이 있었을 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지? 뭔가 기억이 날 만한 단서 같은 게 없으려나? 응? 어? 여기 사진이 있잖아? 어? 아니, 어? 어? 이 사진에서 내가 환하게 웃고 있네? 아, 되게 행복했었나 봐. 아, 머리야. 그래, 맞아. 전부 다 생각났어. 난 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정말 엄마였구나. 어, 여보! 나 전부 다 생각났어요! 여보, 정말이야? 내가 누군지 이제 기억이 나? 네, 그럼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여보, 기억났구나. 난 여보가 우리를 평생 잊고 사는 줄 알고 정말 겁났었다고. 저도요. 여보 비상금 사건도 평생 잊고 산 줄 알고 겁났어요.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만날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동 그 세택 제3전 시간 끝을 하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바로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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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기란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화교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